돌아가신 어머니 유언이 있었습니다. 제발 그 직업 좀 그만해라. 어머니 생신 때도 저는 당근과 닭가슴살을 먹었고요. 아버지 환갑잔치에도 당근과 닭가슴살을 먹었고요. 저는 초지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.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최근에 자유를 찾는 건 그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. 일반식을 먹죠. 배부르게. 배부르게 먹고 제 지인들은 굉장히 놀랍니다. 최근에 제가 고지방 저탄도 지금 20주째 했거든요. 오히려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7kg나 빠졌어요. 제가 체지방이 11kg였는데 4kg까지 빠졌어요. 왜?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. 한 끼를 삼겹살을 한 6인분 정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. 오히려 먹는 양이 줄었어요. 근데 안 좋은 게 있었어요. 저는 체질상 안 좋은 게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10대 때 안 나는 여드름이 나더라고요, 몸에. 그래서 저는 고지방은 포기했어요. 근데 많은 분들한테 말해드릴 수 있었던 게 고지방 저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탄에서 저탄수화물에 인스턴트 당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. 정제탄수화물, 과자, 떡빵 이런 거 전혀 배제해요. 10%의 탄수화물을 먹으려면 채소만 먹어도 10%가 되거든요. 그래서 상추 두 장에 깻잎 하나에 삼겹살 두 개를 듬뿍듬뿍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보신 화통가족 여러분,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과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핑계거리만 찾았는지. 몸을 만드는 가장 쉬운 이유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절실함입니다. 내가 몸을 만들어야 되는 절실함. 최근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간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.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간지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달 반 만에 체중을 15kg 감량시켰어요. 그래서 간에 지방을 깨끗이 없애고 이식을 했죠. 과연 여러분들 내가 그런 절실함이 있다면 다이어트 성공 못할까요? 중요한 건 있습니다, 여러분. 센 불에 고기를 구우면 겉은 안 익고 타고 속도 익지 않습니다.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걸음 천천히 꾸준히 3S라고 그러거든요. 스텝 바이 스텝, 슬로우 스테디. 천천히 한 걸음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비법이고 좋아요. 2017년에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500g만 뺄 수 있다면 1년이면 6kg고요. 2년이면 12kg고 3년이면 18kg예요. 자, 그렇다면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도 멋진 몸과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